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각을 잡고 유튜브를 직접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고 영상도 아니고 제 취업 비로그입니다. 1차가 서류, 2차가 포트폴리오, 3차가 면접, 그리고 인턴하고 정규직 전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삼성 공채 준비하면서 조금씩 찍어둔 브이로그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공채를 넣는데 제 지금까지 유일한 서류 합격이거든요. 여기는 과제가 나와서 지금 스케치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학원까지 등록을 했거든요. 논 붙고 싶어서. 뭐 만드는지는 비밀입니다. 왜냐? 외부에 유출되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비밀입니다. 여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고 얘는 모자이크 처리를 다할 거지만 이렇게 PPT로 뭘 할지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 또 비밀입니다. 화이팅! 이제 대충 화장을 했어요. 이제 학원을 갈 건데 케어유 홍삼 구미 이거 홍삼 젤리인데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운동하고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하나를 먹고 나가도록 해볼게요. 짠 젤리입니다. 젤리 맛은 홍삼 맛이 맛없는 그런 맛안 쓰거든요. 그리고 엄청 부드러운 젤리 식감. 지금 학원 시간, 학원 지금 4시 조금 넘었는데 학원이 7시거든요. 근데 강남역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먼저 수복 가서 작업할 거 하다가 대충 저녁을 먹고 학원을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3시 45분 새벽이에요. 옆에는 푸바오 옛날 영상. 지금은 아이바오 나오고 있어요. 또 떠버렸다. 엔스케이프 에러. 껐다 켜야겠어. 이제 모듈 가구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뷰마다 각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로 맞추고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각도를 맞추면 아주 쉽게 각도를 맞출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얘랑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보고 있어요. 벌써 왔지. 작업하면서 보고 있어. 지금은 12시 14분이고요. 바이아로 9시간 뒤에 저는 학원입니다. 왜? 자신 없어? 아니. 좋아서. 저녁. 이제 8시. 토요일 8시고요. 학원 가야 돼서 지금 나갈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산 밥. 나가 보도록 할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데 저의 칩보 브이로그입니다. 10월 10일 날, 약 3주 만에 포트폴리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11월 10일 날에 G샥이랑 다 발표가 같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포트폴리오가 합격이 돼서 이제 인턴십을 하기 위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턴십을 한달 정도 하고 나서 그 뒤에 심사를 통해서 아니면 임원 면접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여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최종 면접이랑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제가 면접은 스물 때 대학교 졸업하고 면접을 보는 경험이 있긴 한데 그때는 작은 중소기업이어서 준비하기가 떨리네요. 그래서 한 회사는 바로 제가 갔던 회사는 바로 붙었고 그다음에 한 회사는 붙었다가 한 2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출근하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두 번째 회사는 나가리가 됐고 그리고 한 회사는 2차까지는 1차는 붙었지만 2차 최종에서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고 좀 대학원 면접도 봤었고 그래도 한국말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겠어요. 타에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면접 코치 해주는 릴스를 겁나 보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거를 열심히 봤어요. 모의 면접 보고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나이스. 모의 면접도 떨리네. 왜냐면 아직 다 대본을 못 읽고. 오늘이 화요일인데 어제 월요일 날 면접 일정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모의 면접 날짜 잡아서 오늘 보러 갑니다. 모의 면접. 아니 수능 날에 면접이라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나 수능 보는 것 같아서 재수도 안 했는데. 그럼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많이 나왔어요.
느낌. 삼성 지금 면접 룩을 짜고 있는데 난장판이에요. 짜자잔. 옷을 열심히 고르고 있답니다. 패션 회사다 보니까 옷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하고 자유롭고 개성 있는 복장이거들랑. 하고 빨리도 내린 게 낫나? 아, 밖에 비가 와서 망했어. 짜잔! 화장이랑 머리는 다 했고요. 지금 저가 3시 50분 면접인데 한 30분은 빨리 갈 거여서 도고까지 한 1시간 잡으면 아주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네, 애교 머리들. 하고 이렇게 대본 제가 준비했던 것들 복귀해보고 복귀하고 가도록 할라고요. 디자인 컨셉 기획부터 설계까지 참여했던 경험 74. 안에 코트를 입었고 면접 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셔츠에 베스트 입었고 크롭 자켓에 플레어 스커트. 그러면 누가 면접 보는 애 같나? 짠, 이렇게 면접을 끝으로 브이로그는 끝이 났는데요. 제가 이 결과를 확인하는 거를 찍고 싶었는데 혹시 합격이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촬영은 하지 못했어요. 유튜브 각을 더 노렸어야 됐는데 여튼 이렇게 이렇게 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답니다. 제 인생 첫 공채였는데 그래도 면접까지 왔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학벌이 낮다 보니까 그냥 넣었으면 공채에서 서류 탈락이었을 것 같아요, 삼성은.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실무 경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가볍지 않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셨다시피 포트폴리오 학원을 가고 또 모의 면접 준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삼성 공채에서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과 졸업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쓰기 적합한 직무가 삼성 물산 패션, SI, 스토어 아이덴티티, 매장 디자인하는 직무더라고요. 이거 한 개랑 그 다음에 삼성물산 리조트, 에버랜드 인테리어 이렇게 두 개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푸바오를 좋아하긴 하지만 푸바오를 좋아하긴 하지만 패션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제가 전 회사에서 패션 매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패션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되게 길어요. 제 생각에는 대기업 중에서 삼성이 공채가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역시 1등 기업이어서 그런가
제일 길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중순에 서류를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딱한 달, 거의 한달될 때쯤에 서류가 발표가 나요. 합격, 불합격. 한 3주 뒤에 났던 것 같아요. 3주 뒤에 발표가 나고, 그로부터 3, 4일 뒤에 디자인은 포트폴리오 심사가 있다고, 2차가 포트폴리오 심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3, 4일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는 게그 삼성물산에서 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5일 동안에 밤을 새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제출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한달 뒤에 11월 달이죠. 그때 포트폴리오 결과가 발표가 나요. 이때 아마 지샥도 발표가 다 나는 것 같아요. 동시에. 포트폴리오 합격 발표가 나고 그러고 나가지고 한 이틀 뒤에 금요일에 발표가 났는데 월요일 날 메일 오더라고요. 면접 일정에 대해서. 그러고 포트폴리오가 금요일 날 나가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고 면접 보고 한달 뒤인 12월 15일 날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삼성은 공채가 동시에 다 발표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을 걸쳐가지고 공채가 진행됐는데 이게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또 계약도 원서나 그런 거는 발표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발표일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봐야 되니까 되게 인내의 시간을 갖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이 면접 결과가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떨어져도 메일로 확인하세요라고 나왔거든요. 다른 공채들은. 근데 메일로 오지 않더라고요. 눈물. 그래서 저는 자소서닷컴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약간 오픈 채팅방처럼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발표가 났다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12월 15일 5시, 오후 5시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삼성 면접 후기에 대해서 아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삼성은 면접 후기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고 나와요. 면접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삼성 떨어졌는데 말해주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삼성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언젠가 이직을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짠.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궁금하시겠죠? 삼성 말고 다른 데는 어디를 썼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SK에코, 그다음에 이노션, 신세계 스타벅스 이렇게 5개가 주요 공채를 썼어요. 신입 공채. 그 외에 그냥 경력직인데 몇개 잘라둔 거는 안 되더라고요. 1년밖에 경력이 없어서. 공채는 끝났고 상반기 공채를 노릴지 상반기 공채 노리면 또 취업이 너무 늦어져서 그냥 작은 회사에 들어갈지 고민 중이에요.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제가 썼던 공채 중에 제일 가고 싶던 곳이 삼성물산 패션인데 대학원 나와가지고 서류 통과하고 포트폴리오도 통과하고 면접까지 봤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을 그래도 최종까지는 가봤으니까.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